안녕하세요. 가톨릭 어린이 성가 110번 정성어린 우리 제물입니다. 마지막 단에 네 마디를 전주로 하였습니다. 네,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서는 주로 보통 빠르기로 되어 있으면서 4분음표와 2분음표가 사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네 성부, 소프라노, 알토, 테너, 베이스 그 성부를 풍성하게 화음을 잘 들으면서 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하면서 하행하고 하행하고, 그쵸? 그래서 이렇게 병행으로 가는 것도 들어주시면 아름다운 화음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. 네, 이렇게 화음을 풍성하게 들어주시면서 치면 좋고요. 여기 마찬가지. 여기서도 다 네 개의 성부를 충실히 들어주시면 좋고요. 네, 여기서는 네, 이렇게 오른손은 상행, 왼손은 하행. 그래서 반진행, 반대로 진행을 하죠. 그래서 그 반진행을 들어주시면서 할 때 오른손에서 멜로디가 굉장히 화려하게 가고 있으니까요. 2번 손가락으로 시작하면 레가 5번으로 자연스럽게 되겠죠. 그래서 하나의 노래, 프레이즈를 할 때 어떤 손가락으로 시작하면 그 프레이즈를 잘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 손가락 번호를 선택하기가 좋을 거예요. 또 한 번 그 다음에 다시 화성적으로 네, 이렇게 되면서 다시 반진행하죠. 그럴 때 할 때 3번 손가락으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